저거를 뽑으면 손님들한테 엄청난 눈총을 받아. 오죽하면 가이드가 지질이 못 나갖고 맨날 꼴등만 뽑는다고.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넘기 위해서 손님 중에 가장 쇠퍼기 센 사람을 골라. 그 사람을 데리고 가. 나 죽기 싫어서. 근데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내가 3등을 뽑았어. 그게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60명. 국산 60명. 외제가 몇 명인지 몰라 지금.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할 때 유명한 거냐? 뭔가가 떨어지면 주소로 가진다 이러면 진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양반들은 명품을 사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. 그냥 바짝 나갔는데 굳지 그러다. 해가 좋아야 더 예뻐요. 내리면 잽싸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게 안 좋다. 다 돌았어. 금방 돌았죠? 더 위로 올라가야지. 우리 제일 높은 몰이 가는 거니까.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앞에는 일반산 농사하는 거, 섬의 뒤편은 저쪽이 됐죠. 저쪽은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노트를 정박하기에 천혜의 한국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저기가 길이 있나 싶은데 먹어서 여기 앉은 걸 보실 수도 있고. 그죠? 잘 안 들어요 가이드 말을. 그리고 분명히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잘 못 알아보고. 이쪽이 제대로 앉은 사람 힘들어 봐요. 난 세상에 뒤로 끝까지 좀 절고 길이 있는데 그걸로 지나가. 그래서 오른쪽에 앉으신 분은 거의 날아가는 분이지. 난 처음에 기타 때 오줌 쌌어요. 오줌 덮다가 나도 저 밑에 카풀이 위가 아니고 카풀이. 이걸 다 통틀어서 카풀이라 해요. 근데 우리 오지도 않아. 자, 외국인도 타야 되는 저 미니버스. 우리도 타야 되는 이 미니버스. 길 왼쪽 계단을 올라가면은 바로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. 봐봐요. 꼬리는데 보여? 이제 오른쪽 봐봐요. 자, 우리가 건너왔던 쓰렁크 보이죠? 예, 구름 쫙 있는데 너무 시원하게. 이게 여러분 3대 미왕이에요 지금. 저기 전면에 구름 잔뜩 낀 대수비 화산 보이죠? 예, 이쪽이 카풀이 나폴리. 나폴리 쓰렁크에서 대수비 화산 그리고 나폴리까지 휘어지는. 아, 저 밑에 물 색깔 봐봐요. 저기다 오줌을 꼭 한번 쌌으면 좋겠어요. 밑에 가봐요. 아무리 계란 타고 하지만 못 봐. 자, 하나죠. 다 좋은데 여기 하나가 없어요. 횟집이 없어요. 지중해는 회를 안 팔아. 진짜 몇 년 만에 또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어요. 아유, 심지어는 가이드도 좋아했어. 자, 올라오면 뭐가 있냐 하면은 왼쪽, 오른쪽에 고급 레코드 호텔. 그 중에 오른쪽 이어폰으로 가요. 테라스가 여기 있어요, 저기. 오늘 놔두시면 된다, 안 된다? 빼그네를 타락 가능합니다. 하여튼, 일단은 내립니다.